자, 이제 324페이지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166조 1항을 보시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단 말이죠. 밑에 보시면 가. 자, 1. 확정기한부 채권.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로 했다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지랄거릴 수 있죠? 12월 31일. 따라서 12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진행된다. 기한이 도래했을 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판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또는 아니면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거나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이죠. 자, 이런 얘기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언제부터 자동차를 달라고 할수 있습니까? 제가 뒤졌을 때부터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우측에 나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입니다. 자, 돈을 빌려주면서 기한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돈 달라고 할수 있겠어요? 돈 빌려줬을 때부터,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뭐 특별히 중요한 판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 내용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기한의 이익 상실의 약관이 있는 채권에 가지고 요건 뭐냐? 우리가 기한할 때 배웠는데 만약에 이러한 약정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이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지만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뭐죠?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면 그때는 그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하단에 4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물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테니까 채무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4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기간이 있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이고요. 우측에 2번,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시작되는 기간은 몇 년이죠? 10년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하단에 4번, 우측 하단이죠. 부당이득 반환, 당연한 얘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고요. 넘겨서 4번, 선택 채권. 선택을 할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된다. 계속 반복이죠. 그 다음 구상권인데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구상권을 현실로 지급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어요. 그러면 보증인이 만약에 그 채무를 변제했다면 요 변증인은 갑에게 뭐할수 있습니까? 구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변제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4번 부작위 채권이죠. 자, 이건 뭘 예를 들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제처하고 담배를 안 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담배를 안 피우기로 이게 뭐죠? 부작위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처는 저한테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 있는 거죠? 담배를 폈을 때, 다시 말하면 위반 행위를 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박스 밑에 차번은 뭐 의미 없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 볼까요?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담배를 폈을 때부터 진행이 되니까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일정 기간인데 원칙이 몇 년이죠? 10년이죠, 됐고는. 그 다음에 3년짜리가 있는데 3년짜리에서 163조가 나와 있는데 2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3년짜리고 특히 아파트 관리비는 3년 채권이다. 3년짜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호부터 5호까지는 뭐라고 줄였죠?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3년짜리다. 그 다음에 6호와 7호 생산자, 상인, 수공업자의 채권은 3년짜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고 넘기시면 1년짜리가 있죠? 자, 1호와 2호는 어떻게 줄였습니까? 의식주. 입고, 먹고, 거주하는 비용은 1년짜리다. 그 다음에 3호 노역인, 연예인의 채권도 1년짜리고 그 다음 4호 교육비 채권도 몇 년이죠? 1년이죠. 그래서 1년짜리는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 연예인, 노역인의 채권, 그 다음에 교육비 등은 몇 년짜리도 1년짜리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4번인데 만약에 이러한 3년짜리, 1년짜리 채권이 만약에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때는 몇 년짜리로 바뀌냐면 10년짜리로 바뀌어요. 165조 나오죠? 1 한번 읽어볼게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몇 년이 되죠? 10년으로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안 냈습니다. 교육비 채권은 몇 년이죠? 1년이죠. 근데 학원 측에서 여러분에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결로 확정이 되면 몇 년짜리로 바뀝니까? 10년짜리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좌측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대 보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기간하고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다른 경우에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채무자의 채권이 1년짜리인데 이것이 판결 확정에 대해서 10년짜리가 되더라도 보증인의 채권이 만약에 1년짜리라면 여전히 보증인은 1년짜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보증인의 채권과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기간은 다르고요. 다를 수가 있고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시 중단이 나오죠. 일단 중단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입증 책임 누가 입증을 하느냐? 중단됐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다만 조심할 것은 만약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단 사유가 나옵니다. 자, 중단 사유가 뭐가 있었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가 소멸시효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단 사유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권리의 행사인 거죠. 자, 1번. 재판상 청구하면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민사소송해야 돼요. 예외가 있긴 한데 형사소송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세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행정소송이긴 하지만 금전 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뭐죠? 응소죠. 자,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송을 받았어요? 응했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뭐 하지 않냐면 중단되지를 않아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 주장하게 되면 응세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재심의 소의 경우는 보실 필요 없어요.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나번에서 재판상 청구에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가 나오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한번 보시되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4번 보시면 일부 청구죠.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밑에서부터 8번째입니다.
한개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했어요. 그러면 손매너시효 중단은 뭐죠? 일부만 되겠죠. 그래서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소재기 이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일부에 대해서만 뭐가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의미였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파산 절차를 참가하게 되면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제가 우측에 그냥 법조만 넣어놨잖아요. 그건 뭐죠? 타이틀만 보면 돼요. 3번. 지금 명령을 청구하면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번. 화해를 위한 소환과 이미 출석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요. 그 다음에 체고가 나오죠. 독촉이 나오죠. 일단 체고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긴 하는데 완전한 권리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교재에 174조가 있죠. 읽어보면 체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에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죠. 줄여서 체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체고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의 효과가 유지가 되려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하게 되면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하단에 보 7번,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우측에 승인의 당사자 해가지고 1번, 승인하는 자 해가지고 시효이익을 받을 자 또는 대리인이 할 수가 있고 상대방은 의미가 없죠. 방법은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도 상관이 없고 승인의 시기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해야 되겠죠? 만약에 완성 후에 하면 그것은 승인이 아니라 시효이익의 포기로 되고요. 그 다음 별말 없이 마번 일부를 변제하는 것도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시효 중단의 효력에서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넘기시면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미치거든요. 그래서 1번 당사자가 누구냐, 승계인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미쳐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단에 예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외에서 2번 보증채무와 3번 연대채무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 좋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에 잘 내더라고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병이 뭘 썼어요? 보증을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누구 것도 중단되냐면 보증인 것도 중단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을이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보증인이 있고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는 누구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만 둘다 모두의 채권이 소멸시효에 중단되나요?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그 보증인의 권리 행사를 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에 중단되는 것은 보증인에게만, 주채무자에게는 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대채무는 한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지역권의 시효 중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역권에서 불가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고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것이니까 이때는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중단 후 새로운 시효 중단 진행인데 갑은 청구로 시효 중단해서 뭐가 나오냐면 재판상 청구가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중단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존에 진행됐던 것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자 채권이 있고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권리인 거라면 9년이 됐을 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요때부터 새롭게 또다시 몇 년이 주어지는 거예요? 10년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9년이 됐을 때 재판상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겠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권리를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으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요 재판상 청구로 인해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요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요때부터 새롭게 몇 년이요? 10년에 소멸시효가 주어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요? 확정 판결이 난 때부터 새롭게 또다시 몇 년이요? 10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파산 절차 참가도 마찬가지죠. 파산 절차가 종료가 됐을 때 지급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정된 때 나와있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에 뭐가 나오죠? 정지가 나오죠. 정지란 뭐죠?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키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우측에 보시면 시효 정지 사유가 나오죠. 179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니까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행사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진 않죠. 몇 년이요? 10년이 지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년이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돼요? 능력자가 되고 아니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임하게 되면 요 제한 능력자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 사람들은 채권을 이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요때부터 추가로 몇 개월이죠? 6개월이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왜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죠? 완성하지 않는 거니까요. 자, 179조 읽어볼게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180조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미성년자예요. 근데 미성년자인데 얘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합니까? 채권 행사하지 못해요. 따라서 10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고 있고 얘가 성년자가 된 후부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추가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두 사람이 부부예요. 그러면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뭐 그 돈이 그 돈이고 쌈짓돈이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에는 10년 지났던 20년 지났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12년 됐을 때 부부관계가 종료가 됐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데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채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죠? 180조죠. 그냥 181조는 상속인이죠. 자, 자신이 상속인인지 모르면 자신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상속인인 누구인지 확정이 된 때부터 6개월간 아니면
그 상속 재산에 대한 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천재 기타 사변의 경우에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죠? 1개월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2조입니다.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입니까? 1개월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소멸시효 법률 효과에 가지고 학설이 나와요. 뭐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이 나왔는데 학설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학설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입니다. 아까 했던 거 우리 전시회 설명드렸던 건데 완성이 되면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 주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고려해주지 않고요. 학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완성된 것이 만약에 용익 물권인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20년이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용익 물권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용익 물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2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뭐 당연한 거죠.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인데 자 2번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아 죄송합니다. 갑이 할게요.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는 상태고요. 병도갑에게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을 빌려줘서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 9천만 원에 대해 병이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을이 갑이 을로부터 돈을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 을로부터 돈을 받아봤자 병이 얼마예요? 1억에서 9천만 원을 채갈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요 갑의 채권을 뭐할수 있냐면 대위행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은 갑을 대위해서 을로 하여금 병에게 변제할 것을 뭐할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은 갑을 대위해서 을의 채무를 병에게 변제한 후에 그 돈에서 9천만 원을 뭐할수 있는 거죠?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병이 받을 수 있는 이 9천만 원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랬을 때 을이 네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돈못 갚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이 을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병의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든 안 됐든 을이 뭐할 바가 아닌 거죠?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을은 네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을은 병에게 뭐할수 없는 거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2번 보시면 채권자의 대위소송의 상대방은 여기서 누굽니까? 을입니다. 채권자는 누구죠? 병이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 채권 요겁니다.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X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든 안 됐든 병을은 갑에게 돈을 갚아야 하므로 돈못 갚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소멸시효 소급표가 있죠? 중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부터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산일로 소급해서 없어지고요. 따라서 이자를 뭐 할 수 없습니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4번 주된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하게 됨을 기억해 두시고요. 5번입니다. 자, 시효 이게 폭인데 184조예요. 자, 184조 1항을 보시면 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죠. 그러면 184조에 따른다면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가 없지만 완성된 후에는 뭐 할 수 있죠?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발생하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요건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시효 이익을 포기하려면 일해가지고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이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측에 박스에는 이러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 포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포기로 본 경우 그래서 1회 1 완성 후에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완성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을 했다.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했다. 그 다음에 완성 후에 일부를 변제했다. 이런 것들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성 전에는 포기할 수 없지만 완성 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채무를 승인할 수 있다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하단에 보시면 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주채무자가 시효를 소멸한데 보증인도 원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주채무자가 포기했다 그래서 보증인의 시효이익도 포기된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미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근데 넘겨보시면 소멸시효의 권리남용이 나오죠. 만약에 소멸시효를 지장하는 것이 지나친 행위로서 또 상대방을 연맥이라는 가해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정도만 원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기본 확인 문제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건데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연장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요. 단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유리하니까요. 자, 1번입니다.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X죠. 오히려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뭘 못합니까? 연장을 못하는 거죠. 2번.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예요. 여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뭐가 필요해요? 주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멸시효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법원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1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은 X고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3번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의 중단 효력이 있다. 맞네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재판상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시키겠죠. 근데 만약에 소송이 각하되거나 또는 기각이 되거나 소를 취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X입니다. 각하든 기각이든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거죠. 5번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잖아요. 그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제에 따라 10년 후에 소멸시효 걸린다. X죠. 별도로 따로따로 진행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